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정 부장이 연결되겠습니다. 박근정 부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넥스트 스텝을 좀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 보고 있는데요. 결국 2차 전지의 다음 스텝은 실리콘 응급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요구되는 기술적 과제는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고용량, 배터리 장수명화 그리고 고속 충전에 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역할은 충전 속도와 배터리 수명에 역할을 한다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응급제는 흑연을 사용했습니다. 배터리 충전 시에 리튬이온이 양극재에서 응급제로 이동해 흑연 충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흑연 부피 팽창이 발생합니다. 부피 팽창이 배터리 구조 변화를 유발하면서 배터리의 용량 감소의 원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천연 흑연의 부피 팽창 이슈 해결을 위해서 인조 흑연을 도입을 했는데요. 인조 흑연은 섭씨 3000도의 열처리 과정을 겪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조 흑연 역시 리튬이온 저장 용량에 한계가 뚜렷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원자 4개당 리튬이온 15개를 저장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리콘의 단위 용량은 흑연 대비 약 10배가 높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실리콘 응급제 채용 시에 고용량 고출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리콘 응급제 역시 부피 팽창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배터리 충전 시에 흑연 대비 약 4배의 부피 팽창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터리 방전 시에 기존 형태로 복원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도 부피 팽창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리콘 응급제 침투율이 낮았던 이유는 양극재만으로도 주행거리를 아직까지는 늘릴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 성장 둔화가 보이는 국면에서 2차 전지 섹터 역시 가파른 이익 성장이 다소 희소해지는 시기에 진입되고 있는데 시장 개화 초기 단계인 첨가제 영역의 경우에는 전체 전기차 판매 증가와 대당 첨가제 침투율 상승 국면에서 가파른 이익 증가 시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실리콘 응급제 시장의 경우에는 테슬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주요 시장 참여자들이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을 위해서 차세대 배터리 컨셉으로 채용 예정인 기술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시장 개화가 임박했다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주요 OEM이나 셀 메이커들의 준비 상황과 실리콘 응급제 제조 기업별 준비 상황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테슬라라든지 폭스바겐, BMW, LG 에너지 솔루션과 GM과 같은 얼티엄 셀즈 배터리에도 실리콘 응급제 적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실리콘 응급제 시장 본격적인 개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은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이녹스 등이 거론이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매출단에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작년 전사 매출 실적은 2000억 규모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176억 원, 실리콘 응급제 매출은 여기에 210억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사 매출의 10%를 차지합니다. 현재 본사 옆 신공장 건설 중에 있고요. 본사 4배 정도 규모로 건설 중에 있는데 실리콘 응급제 전담 건설입니다. 실리콘 응급제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EV 등이 될 수 있고요. 캐파 관련해서는 24년 말 1만 톤, 25년 2만 톤 계획을 하고 있는데 2만 톤 캐파 메인은 역시 얼티엄 셀즈 향입니다. 실리콘 응급제 판매량은 2019년에 50톤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380톤으로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응급제 매출 210억 원 중에 50%는 타이칸, 20%는 전동 공구, 나머지 EV 업체들의 R&D 향으로 나갔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기술의 핵심은 마그네슘을 활용하는 것인데 실리콘 응급제 대부분이 OPM, 가이던스가 영업이익 마진율이 30% 이상입니다. 현재 실리콘 함량은 5% 내외 정도인데요. 첨가제 비율에 따라 이론상 충전 시간은 5% 함량이면 30분 정도 충전 시간이 될 수 있겠고 15% 정도까지 올라가면 충전 시간이 20분으로 줄고요. 20% 정도의 실리콘 함량이라면 10분 내로 충전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됩니다. 2024년 이후에 실리콘 응급제 함량이 약 7% 제품이 대중화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리콘 관련된 첨가 비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실리콘 응급제 시장에 대한 수혜주로서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